박진효 씨가요. 소희 씨 방송 나오면 꼭 자료화면으로 7살 때 전국 노래자랑 영상이 나오더라고요. 맞아요. 어쩜 그대로 예쁘게 잘 자랐는지 몰라요. 감사합니다. 소희 씨도 목소리 관리 많이 하고 있는 거죠? 목소리 관리는 항상 하시죠? 그쵸. 근데 뭐 딱히 규칙적으로 하는 건 없는 것 같고 네. 그냥 지킬 수 있는 건 좀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 국악을 하게 되면 네. 뭐 득음을 한다. 그런 얘기들 많이 네. 하시잖아요. 네. 뭐 그러면 꼭 피에 목에 피가 나와야 되고 막 그렇다라는 생각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니죠. 그거는 네. 조금 재밌게 과장된 이야기들이고 네. 득음 하신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저는 네.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 네. 폭포수 밑에서 노래 불러봤어요. 정말 영화 같은 해봤어요? 일일 거라 되게 네. 현실성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네. 그런 적이 있어요. 아 진짜? 그래서 이제 합숙 훈련 국악하는 친구들은 합숙 훈련을 많이 들어가거든요. 네네네. 상 공부를. 예. 상 공부. 네. 신기하다. 이렇게 방학 동안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네.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그걸 하는 이유가 폭포 소리가 엄청 크잖아요. 네. 그 소리를 이길 만큼 소리를 뚫고 나가야 된다고. 질러라. 네. 이거거든요. 이길 네. 수는 없겠지만. 어쨌든 뭐 많이 달려니. 그렇게 해서 그렇게 연습을 하는구나 진짜. 그러니까 많이 하진 않아요. 그냥 선생님도 한번 재미삼아 해보셨던 것 같아요. 그래도 좋은 추억이었겠네요. 네, 그렇죠. 네.